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셉터의 계층 구조가 또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저는 딱 3명을 만들 거예요, 3명. 인터셉터 3명. 이 3명이 기가 막히게 공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깔끔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저는 인터셉터 3명을 만들 건데, 자. 잘 보세요. 이 파란색은요, 정보를 정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필터링 하는 역할을 해요. 어려워요. 잘 보세요. 요 파란색은요, 요 녀석은 그 누구도 필터링 하지 않고 정보를 정제하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필터링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제 계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여기 이제 은행 입구가 있다 해볼게요. 은행 입구가 있어요. 이제부터 룰입니다. 어떤 손님이 와요. 정확히는 손님의 요청이겠죠? 요청이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주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무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주무원들은 네, 여기죠. 여기는 멤버 컨트롤러에 속한 그룹이고 여기는 아티클 컨트롤러에 속한 그룹이다. 근데 얘가 어떻게든 여기로 가려면은 여기를 거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저는 인터셉터 3명을 할 건데 요 녀석은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일단 얘부터 만들어 볼게요. 얘가 하는 일은 딱 그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세션에 딱 뭐 들어있죠? 세션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죠. 자, 여러분 이거 오류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맞춰보세요. 이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아, 이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뭐다? 값이 있으면 리턴이 될 것이고, 값이 없으면 널이 될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 값에 널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는 기본 타입이잖아. 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값이 있으면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으면 잘 될 것이고 값이 없으면 널 포인터 나서 오류 뻗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땐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일단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0은 뭐예요? 로그인 안 됐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맨 처음에 로그인 안 됐다 치고 세션을 뒤져봐요. 세션을 뒤져서 널이 아니네? 그럼 얘를 꺼내옵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 안에 만약에 값이 5가 들어있어요. 그럼 현재 몇 번 회원이 로그인 되어 있다는 뜻이죠? 5번 회원이 로그인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로직을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여전히 0이에요. 그럼 뭐예요? 로그인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그걸 하고 싶어요.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단바는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나 다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던 로그인을 했으면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로그인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던 어차피 여기가 실행이 되잖아요. 상단바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짓을 해야 돼요.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일단 멤버에서 로그인드 멤버를 뭐래요? 널로 만듭니다. 로그인 안 했어 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뭐예요? 0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멤버 서비스로부터 뭘 해요? 야, 회원 갖고 와봐. 내가 아이디 줄게. 이렇게 해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요걸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쓸 수 있게 어디다 넣어야 돼요?
set 애드 어트리뷰트 set 어트리뷰트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여기다 넣어야 되죠. 여기다 넣어야 되는 그 작업을 어디서 해야 돼요? 모든 곳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그 일을 할 거예요. 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글로 적어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부터 비퍼 액션 인터셉터라고 하시면 돼요. 이름에서 알 수 있으시 얘는 뭐예요? 비퍼 액션. 모든 액션이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는 일이에요. 얘가 하는 일은 뭐다? 세션에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값이 있는지 검사한다. 그 다음 뭐예요? 있다면 꺼내서 관련 회원을 부른다. 부른다는 게 뭔지 아시죠? DAU에서 불러온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후 RQ에 회원 정보를 넣는다. 그런 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얘가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죠? get 아무튼 뭐 이건 일단 해보면 돼요. 해볼게요. 자 인터셉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셉터 만드는 거는 저는 여기서 복사를 할게요. 어디 갔냐? 인터셉터 일단 만들게요. 일단 저는 여기다가 new 해서 패키지에서 인터셉터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new 해서 클래스에서 before action interceptor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핸들러 인터셉터라는 거를 상속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컴포넌트. 왜냐면은 다른 거는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했고요. 요게 이제 객체한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오토와이어드 할 때 요걸로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됐어. 네. 자. 네. 여기 프리 핸들이 뭐냐면은 프리 핸들이 뭘까요, 여러분? 프리 핸들이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얘가 그거예요. 얘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얘가 실행이 됩니다. 들어온 요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req를 하고 이건 res를 하고 resp를 하고 자 이제 잘 보세요. 일단 얘가 실행이 되는지 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이 먼저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이거라고 했죠? sl4j 이거에서 log.debug 저 실행되었어요. 자 일단 요거까지만 하시죠. 요거까지만 해서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before action interceptor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실행이 돼도 얘는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야? 자 F5 키 눌러볼게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 run 여기서 clear. 지금 제가 액션 5번 실행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얘가 실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실행하려면은 이거는 지금 인터셉터, 즉 경비원, 사설 그 청원경찰 한명 만든 거고요. 이 경비원을 적용까지 해주셔야 돼요. 적용하는 걸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거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뭐 실력이랑 관계없어요. 이 코드는 그냥 복붙 하세요. 네, 저도 복붙 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여기다가 외운다기보다는 나중에 이거 보고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웹 MVC 컴필. 웹 MVC 컴필. 됐어. 이렇게 하고. 자, 요웹 MVC 컨픽은 뭐냐면은 여기에 돼 있는 설정을, 여기 어떤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설정을 스프링 부트가 읽어갑니다. 여기서는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오토 와이어드 보이시나요? 오토 와이어드는 여기 안에 뭐예요? 객체가 들어오란 뜻이죠? 네. 여기에다가 비퍼 액션 인터셉터 라고 했으니까 어떤 객체가 대충 여기 연결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아무튼 얘가 알아서 여기 연결돼요. 그 다음에 여기 add interceptors 보이시나요? 청원 경찰을 투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작동해야 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얘한테 얘를 뽑았어요. 얘를 뽑아가지고 이제 얘한테 뭐라고요? 야, 너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네가 검사해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exclude가 뭐죠? 제외하다. 야, 너 근데 야, 리소스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거야. 걔네들은 단순히 이미지나 CSS 파일 찾으러 오는 거기 때문에 야, 그런 요청은 하지 마. 이렇게까지 해줘야 됩니다. 해서 정말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되면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어디 갔냐? 요거 클리어 하고서 F4키 눌러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저 실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러면 제가 여기가 아니라 아티클 리스트여도 실행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자, 돼야 될것 같죠? 클리어 올한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엔터.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잘 되는지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위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아래에 있는 요청이 실행되기도 전에 뭐죠? 먼저 실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야, 너 있잖아. 만약에 이쪽으로 오는 손님 있으면 어떻게 해라? exclude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예요? 요청이 이렇게 올때 이제 얘는 작동하지 않겠죠? 그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되는지. 클리어 한 다음에 F5키. 그러면은 안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걸 바꿔서 디테일을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작동할까 안 할까요? 이건 우리가 막은 적이 없으니까. 볼까요? 다시. 잘 됐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하죠. 자, 일단은 이제 뭐한 거예요? before action 추가 및 적용. 얘는 언제 쓴다고요? 모든 요청마다 미리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얘한테 닥 시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